여성 호르몬 수치하고 관계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질문 들어온 거 답변 드릴게요.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탈모가 오나요? 갱년기 때 보통 이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머리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성 호르몬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의 발현을 좀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갱년기가 돼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좀 올라가거든요. 테스토스테론. 그 수치가 올라가면 그동안 이제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방어가 됐던 그런 부분이 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주다가 한쪽이 이렇게 갱년기 이후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성 탈모가 이제 폐경기 이후에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시죠. 여성 호르몬 수치하고 관계가 있어요. 특히 집안에 머리 가늘고 탈모가 있었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갱년기나 우리 폐경기 이후에 모발 관리를 더 좀 잘 해주셔야 돼요. 탈모 증상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탈모 증상이 있으시면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미녹시딜 바르는 거 그리고 비오틴이라든지 맥주 효모 드시는 영양제 등도 보조제 드시는 거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심해지면 이제 병원에서 모발 이식이라든가 SMP 두피 문신이라든가 고려해 보실 수 있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으면 병원에 가셔서 좀 진짜 현재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